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 칼라 내비게이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모니터 칼리브레이션을 하는 프로그램으로서요, 에이저 모니터를 위해서 설계된 소프트웨어입니다. 에이저 모니터는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이 지원되는 몇안 되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그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바로 칼라 내비게이터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실제로 모니터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요, 반영된 그색 보정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에서 보여줄 수 있게 모니터를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프로그램은 에이저 모니터가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대다수의 모니터 칼리브레이션 프로그램과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각각의 옵션이라든지 사용법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하드웨어를 직접 컨트롤해서 모니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적의 성능을 뽑아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에이저 모니터가 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긴 하지만 그것은 어쨌거나 하드웨어에서 컨트롤해 줄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둬야만 소프트웨어로도 제어를 할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칼라 내비게이터 프로그램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칼라 내비게이터 6 프로그램은 여기 있는 바탕화면에 있는 요것과 그 다음에 여기 트레이에서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인스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양쪽에서 프로그램이 실행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트레이에서 실행시키시거나 아니면 단축 아이콘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실행이 됐으면 왼쪽에 타겟이라고 불리우는 곳이 있습니다. 이 타겟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애초에 디폴트로 기준점이 되는 것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토그래피, 프린트, 웹 디자이너 혹은 뭐 기타 설정들이 여기 프리셋으로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 타겟은 바로 오른쪽 편에 보이는 블라이트, 그 다음에 블랙 레벨, 화이트 포인트 이런 것들을 바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새로 한번 만들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Create New Target.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새로운 걸 목표로 하는 때에는 바로 여기 Create New Target을 눌러서 새로운 설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새로운 윈도우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는 어떤 뭐 옵션들이 있는지 한번 보면요. 첫 번째는 매뉴얼리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타겟을 측정하는 거고, 세 번째는 기존의 프로파일을 불러오는 거고, 그리고 존재하는 타겟을 이용해서 칼리브레이션을 진행한다라는 이런 종류의 옵션들이 표기되게 됩니다. 일단 매뉴얼리로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가멋이라는 게 먼저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 모니터의 최종 목표점으로 삼는 총 컬러 스페이스 공간을 무얼로 설정할지를 결정해주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모니터 네이티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도비 RGB가 있고, 그 다음에 sRGB, 기타 여러 가지 종류의 가상적인 아이디어란 컬러 스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많이 선택하는 건 어도비 RGB나 sRGB를 선호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모니터 네이티브도 사용합니다. 모니터 네이티브라는 것은 모니터가 지원하고 있는 기본 값을 세팅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sRGB나 어도비 RGB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상의 색 공간. sRGB는 좀 작은 공간이고요. 어도비 RGB는 좀큰 공간인데요.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니터들은 대부분 sRGB 영역만 커버했는데요. 최근에 나오는 모니터들은 어도비 RGB까지 커버하는 광색형 모니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이 지원되는 에이저 모니터는요, 어도비 RGB를 지원하기 때문에 어도비 RGB를 설정할 수도 있고 sRGB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sRGB를 선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요,
대부분의 경우 모든 장비들이 기본적으로 sRGB를 목표로 개발이 되어 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장비에서 가장 안정적인 컬러를 보여준다는 것에서 sRGB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이제 프린트라든지 특정한 컬러를 재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풍부한 컬러를 재현하길 원하는 분들은 어도비 RGB를 이용하셔서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우선 우리는요 sRGB를 기준점으로 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여기 있는 XY 좌표가 목표점이 되고요. 그걸 통해서 목표를 삼고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요 밑에 있는 가머 클라핑이라는 것은요 이걸 맞춰 나가면서 이 밖으로 벗어나는, 그러니까 이 영역을 벗어나는 애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잘라내 버릴 것이냐, 아니면 자르지 말고 그대로 그냥 놔둘 것이냐, 그거를 결정하는 옵션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오프를 사용해요. 그래서 없는 색깔이라도 표현이 안 되면 되고, 뭐 굳이 잘라내지 않아도 재현이 되니까요. 가멋 클리핑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모니터 가지고 있는 콘트라스트라든지 이런 데 약간의 그 손해가 날 수 있으니까요. 디폴트로는 오프를 사용하고 진행을 합니다. 자, 이제 이러면 이제 첫 번째로 고민해야 되는 종류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브라이트니스인데요. 이 브라이트니스는 디폴트로는 80 캔들라로 되어 있는데 120 캔들라를 권장하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익스텐드 더 타겟 브라이트니스 레인지라고 해서 좀 더 넓은 영역으로, 그러니까 모니터가 더 밝게 올릴 수 있게 모니터의 옵션을 확장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은 200 캔들라 혹은 그 이상 모니터가 나타내는 맥시멈까지도 밝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이저 모니터에서 권장하고 있는 건 120 캔들라입니다. 이거보다 높게 되면 모니터의 수명이 단축돼요. 그래서 최대한 사용하지 않기를 권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가 밝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변 환경이 밝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밝은 공간에서는 모니터를 밝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작업 공간에서는 평상시 생활하는 것보다 어두운 환경에서 작업하는 것이 훨씬 집중도가 좋고 정확한 컬러를 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광을 좀 어둡게 하고 거기에 맞춰서 모니터도 같이 어둡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전히 예전의 경우에는 훨씬 어두운 환경이거나 혹은 뭐 백열등이나 방이나 이런 인공 조명 자체가 어두워서 80캔들라나 90캔들라를 기준으로 삼기도 했어요. 특히나 CRT 모니터는 밝기가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도 밝게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모니터가. 그래서 환경을 어둡게 해서 그 모니터의 밝기를 유지했다면 최근에 나오는 모니터들은 밝기가 충분히 밝게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0 캔들라 이상, 심지어는 뭐 3,400 캔들라까지도 밝아지는 모니터들이 있는데요. 그런 모니터들과 더불어서 주변 밝기가 밝으면 밝을수록 모니터도 밝게 해서 맞춰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나 모니터의 수명이나 또 여러 가지 그 상황으로 봤을 때 120 캔들라는 아주 좋은 적정한 밝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0 캔들라로 모니터를 최종 목표로 세팅을 한다고 그러면 아마 평상시에 생활하는 환경보다 다소 약하게 조금 어두운 정도의 환경만 만들어 주시면 작업하시는데 큰 무리는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120 캔들라 기준으로 삼아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 포인트를 한번 볼 건데요. 화이트 포인트는 뭐 6500K빈도, 6000K빈도, 5500K빈도, 5000K빈도 뭐 여러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화이트 포인트라는 것의 기준점이 되는 건 항상 인간이 진화해 오면서 태양광 밑에서 눈이 적응해 왔기 때문에 태양광을 기준으로 밝기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럼 태양광, 다시 말해서 태양의 색온도는 얼마일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태양의 표면 온도는 6500K빈도가 맞습니다. 그래서 빛을 내는 발광체인 조명 자체를 기준으로 한다면 6500K빈도가 기준점이 삼아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ISO 그 스탠다드에서 흔히 얘기하고 있는 작업을 위한 인쇄나 색 재현에 있어서의 디폴트 값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D50, 다시 말해서 5000K빈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K빈도로 세팅하면은
아마도 모든 프린트물이나 여러 가지 그 그래픽 환경에서 적절한 컬러 재현이 될 텐데요. 문제는 실제로 사람이 5000 켈빈도를 보게 되면 상당히 흰색에선 조금 거리가 있는 미색이거나 약간 노란기가 껴있는 그런 형태를 취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눈은 역시나 태양광에 적응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진을 주로 작업을 한다 그러면 D65, 다시 말해서 6500 켈빈도를 기준으로 삼는 게 좋고요. 프린트나 인쇄를 전제로 한다면 종이 위에 인쇄하는 것들, 종이 자체가 요즘은 이제 좀 표백이 세서 화이트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지만 미색이나 옅은 이제 옐로우 색깔, 그러니까 자연적인 화이트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약간 미색이 있어서 D50 기준으로 삼는 것이 좋은 해결책이 될 겁니다. 우리는 6500 켈빈도로 진행을 해보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요, 블랙 레벨이라는 겁니다. 블랙 레벨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어두운 점을 얘기하는데요. 어두운 점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색깔의 풍부함, 사진의 풍부함을 나타내는데 유리합니다. 왜? 블랙이 어두면 어둡고 흰색이 밝으면 밝을수록 어둡고 밝은 정도의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중간에 재현할 수 있는 개조가 훨씬 더 많이 나온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블랙 레벨은 특정하게 끌어올려서 세팅하거나 조정하지 않고 그냥 디폴트, 다시 말해서 모니터가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어두운 미니멈을 기준점으로 삼는 것이 가장 사진을 풍부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디폴트인 미니멈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화이트 포인트에 대한 그 감막값입니다. 그레이 감막값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지금 고민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장비들, 입력 장비, 출력 장비들이 표준적으로 2.2라는 감마 수치를 기준점으로 갖고 있습니다. 화이트 포인트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1.8이나 다른 거로 변경했을 때 입력 정보가 출력 정보에서 제대로 표현이 안 되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1.8이라는 기준을 썼어요. 인쇄 쪽에서는 애플이 주도하는 인쇄 분야에서, DTP 분야에서 1.8을 표준으로 삼았는데 새로운 등장하는 모든 장비들이 2.2에 맞춰지다 보니까 애플에서도 얼마 전부터는 2.2를 기준점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더 이상 고민할 거 없이 디폴트 값인 2.2를 그레이 감마 기준점으로 삼고 진행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중요도를 나타내는 프라이어티인데요. 요거는 뭐 그레이 밸런스냐, 스탠다드냐, 컨트라스트냐 이런 것들의 옵션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장비도 가지지 않는 에이조만의 가장 큰 강력한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색깔을 컨트롤할 때 있어서 그레이 밸런스를 중심으로 잡고 그걸 기준점으로 진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 스탠다드, 뭐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콘트라스트를 중심으로 색을 뉴트럴하게 잡아나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건데요. 그레이 밸런스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좋은 화이트 포인트를 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레이 밸런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뉴트럴한 중성 그레이가 만들어지도록 RGB 값의 밸런스를 잘 조절하면서 그걸 제일 중요한 포인트로 삼으면서 칼리브레이션을 잡는다는 거거든요. 요거는 내장 그 센서가 달려 있는 에이조 모니터에서만 가능하고요. 혹은 I1 디스플레이 프로 이상의 좋은 센서를 연결했을 때만 쓸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사용하시면 훨씬 더 뉴트럴한 중성의 농도, 중성의 그레이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타겟의 이름을 정하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20 캔들라에 6500 켈빈, 2.2 이런 수치들이 나오죠. 이런 것들을 표기해 줌으로써 내가 세운 타겟이 뭔지 좀더 정확히 볼수 있게 해주고요. 거기다 뭐 덧붙여서 sRGB, 어도비 RGB 이렇게 목표로 삼았던 가상의 색 공간에 대한 것도 표기해 주면 좋겠죠. 그리고 그것을 이 타겟을 만든 시점 이런 정보들을 타겟 네임에 넣어놓으면 나중에 편리하게 구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아까처럼 뭐 포토그래피 혹은 뭐 종이나 내가 특정한 조건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들이면 그 조건에 대한 이름을 붙여놓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원하는 이름을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피니쉬를 하게 되면 이제
측정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됐어요. 세팅 값을 미리 다 정했죠. 모든 것들을 정하고 나서 이제 측정을 하면서 칼리브레이션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CG 시리즈 모니터에는 빌트인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트인 장비인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빌트인이라고 표기가 되고요. I1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이 연결되면 I1 디스플레이 뭐 이렇게 명칭이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리퍼런스 디바이스는 요건 좀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내장 센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특정한 다른 센서를 가지고 이 측정한 값을 항상 이 내장 센서가 그 특정한 센서로 잡은 뭐 예를 들면 I1 디스플레이로 잡아놓은 그 세팅 값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서 I1 디스플레이는 처음에 한 번만 잡고요. 그 다음에 내장 센서를 이용해서 전에 잡았던 그 값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이 칼라 내비게이터 상에는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요 프리퍼런스 디바이스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I1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여러 개의 모니터를 잡는다. 그러면 I1 디스플레이 하나 세팅을 해서 그 센서를 가지고 여러 모니터를 잡는 게 정확도가 훨씬 더 좋겠죠. 그럴 경우에는 그 I1 디스플레이 센서로 각각의 모니터를 칼리브레이션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리퍼런스로 해가지고 내장 센서가 그 센서의 성능을 시뮬레이션해서 항상 잡도록 세팅을 해놓으면 처음에 한 번만 I1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다 잡아놓고 그 다음번부터는 내장되어 있는 센서가 전에 했던 그 값을 기억해내서 늘 일정하게 모니터의 상태를 유지시켜 줍니다. 이건 대단히 막강한 기능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한 번만 세팅을 잡아놓으면 내장 센서는 언제든지 지가 필요할 시기, 다시 말해서 뭐 200시간 사용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정해놓으면 그때그때 나와가지고 측정을 해주거든요. 그럴 때 항상 일정한 값이 유지되도록 만들어주니까 사용자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항상 모니터가 일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도와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기능을 쓰기 위해선 바로 요 메뉴를 이용해서 두 대의 모니터를 가지고 두 대의 센서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이제 측정을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측정 버튼을 누르면 이제 모니터에서 측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센서가 나오고요. 그 나온 센서를 가지고 모니터에 뿌려지는 색깔을 인지해서 그걸 토대로 칼리브레이션을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조금 지켜보고요. 다 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제 그 칼리브레이션이 끝났습니다. 칼리브레이션이 끝나면 보시는 바와 같이 결과치가 나와요. 이 결과치가 나오는 것을 보시면 타겟은 얼마였는데 결과는 얼마가 됐다. 그래서 밝기는 120캔들라를 우리가 목표로 했는데 120.4캔들라가 됐고 블랙포인트는 미니멈으로 잡았는데 0.15캔들라까지 이 모니터가 떨어지더라. 그 다음에 뭐 컨트라스트 레이셔, 그 다음에 화이트 포인트, 그 다음에 그레이 감마, 뭐 가머 이런 모든 정보들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사용 시간이나 어드저스먼트 한 뭐 시간 이런 것들도 다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요걸 토대로 해서 뭐 필요한 것들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요 밑에 있는 피니시를 누르게 되면 방금 잡으신 값이 정리되고요. 그 다음에 타겟의 그 프로파일이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다시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세팅해놓은 그 목표치가 표기되고 그 밑에 마지막으로 칼리브레이션을 잡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따라서 추가로 또 시간이 지연되거나 또 조정하거나 그럴 수 있죠. 다음번부터는요. 이렇게 한번 진행이 되면 만약 시간이 지났거나 색깔이 이상하다거나 이런 판단이셨을 때는 여기 있는 어지저스트 버튼을 눌러서
다시 똑같이 프로세스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뭐 디바이스도 고르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 눌러서 다시 한번 칼리브레이션을 잡으시면 이제부터는 아까 매뉴얼 세팅한 것은 더 이상 다시 잡을 필요는 없고요. 바로 요 값을 이용해서 계속 모니터를 칼리브레이션 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컬러 내비게이터는 훨씬 더 막강한 기능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 어드밴스드 메뉴를 보시면요. 임포트 타겟 해서 지금 컬러 내비게이터가 가지고 있었던 다른 타겟을 불러와서 여기 반영시킬 수도 있고요. 익스포트 타겟, 지금 잡았던 칼리브레이션을 잡았던 그 목표를 출력해서 그 값, 예를 들면 아까 베이식 캔딜라 뭐 6500 케빈도 목표로 삼았던 값들 있죠. 그런 것들을 출력해서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드저스트 매뉴얼리, 이건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막강한 기능인데요.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티패턴 뭐 기타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각각의 기능들은 한번 해보시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바로 어드저스트 매뉴얼이에요. 요거는 바로 색깔을 미세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컬러 내비게이터 가지고 있는 가장 막강한 기능이에요. 웬만한 그 소프트웨어 칼리브레이션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쉽게 하기 힘든 그런 옵션입니다. 그래서 밝기를 조정할 수 있고요. 전체적인 밝기나 그 다음에 화이트 포인트 뭐 화이트 포인트를 변화 주거나 여러 가지를 줄수 있어요. 지금 모니터상으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모니터를 화면 캡처한 건데요. 실제로 모니터가 컨트롤 되기 시작하면, 다시 말해서 에이저 모니터로 보고 계시다면 이 색깔들이 그대로 반영돼서 바뀌는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출력 결과물을 갖다 놓고 화이트 포인트를 비교해 가면서 가장 유사하게 맞추거나 혹은 뭐 RGB, CMYK 이런 색깔을 일일이 조정해서 우리가 이렇게 결과물을 보면 대충 알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좀 이제 색깔의 트레이닝 되신 분들은 레드가 좀 강한데 사이안이 좀 약한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선 그걸 조정해서 비슷한 컬러로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럼 맞출 수 있는 여러 가지 툴이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강력한 툴 중에 하나가 휴 세츄레이션에서 각각 채널별로 컨트롤하는 거. 엄청나게 강력하거든요. 그리고 또 채널별로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거. 바로 그게 이그 컬러 내비게이터상의 식스 컬러를 이용한 색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요. 뭐 프린트 결과물에 대한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정확히 비슷하게 맞출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내가 목표로 하는, 내가 늘 쓰고 있는 장비의 색깔들을 수동으로 정밀하게 내 눈으로 보면서 맞춰놓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언제든지 그 프린트를 할 때는 이 프로파일을 불러내서 모니터에 뿌려줘서 실제 결과물과 일치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 기능이 바로 요 식스 컬러 컨트롤 메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뭐 옆에 보면은 패턴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모니터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볼수 있는 패턴을 모니터에 뿌려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리셋해서 다시 초기화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초기화시켜서 조정하고, 왜 조정하다 보면 색깔이 너무 틀어져서 잘 모를 때는 리셋을 한번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상태를 그대로 반영해서 지금 아까 우리가 세팅한 거 있죠? 그 세팅한 걸 반영해서 모니터를 다시 칼리브레이션 합니다. 이 칼리브레이션 과정을 통해서 아까 조정한 수치들이 완전히 픽스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번부터는 그 기준점을 계속 맞춰서 칼리브레이션 하기 때문에 한 번만 정확히 맞춰주시면 다음번부터는 그 상태 그대로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모니터가 칼리브레이션을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주게 됩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한 번만 처음에 고생해서 색깔을 정확히 잡아놓으면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모니터가 임계점 이상보다 손상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서 늘 똑같은 컬러를 재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게이 컬러 내비게이터의 가장 강력하고 막강한 기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조정한 결과를 보시면 그 내용을 다시 저장해 놓고
그것을 활용해서 언제든지 이 타겟에서 불러다가 내가 미세 조정한 값을 바로바로 반영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타겟을 변경하면 모니터가 실시간으로 변경하면서 목표한 색깔을 보여줄 겁니다. 바로 이렇게 활용하시면 컬러 내비게이터는 완벽하게 쓰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추가적인 기능이 많지만 이 정도만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셔도 어떤 종류의 칼리브레이터 프로그램이나 하드웨어 쓰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막강한 기능을 자유롭게 쓰실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를 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컬러 내비게이터는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한번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